안녕하세요. 바슬레입니다. 오늘은 고우에 꽃피는 아몬드 나무와 고우 사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꽃피는 아몬드 나무 그림입니다. 고우가 생내미 요양원에 있을 때 작품이고 자기의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이 배경이니 밑에서 위를 보면서 그렸을 겁니다. 고우의 동생 태우가 고우가 아르레 있을 때 결혼하는데 가족들이 고우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고우가 많이 실망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곧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수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침 친한 룰랭 부부가 딸을 출산합니다. 그 아이의 그림을 그려서 태호 부인 요한나에게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를 출산합니다. 태호는 형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아이가 언제나 형처럼 굳센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짓기로 했어. 이 말을 들은 고우는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우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우가 얼마나 기뻤는지 고우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해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조카의 침실에 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흰색 아몬드 꽃이 만발한 커다란 나뭇가지 그림입니다. 지중해에서 아몬드 꽃은 1월, 2월에 핍니다. 흰색, 분홍색이 줄을 이루고 여기 지중해에서는 유채꽃보다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꽃입니다. 생긴 게 벚꽃 같아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벚꽃으로 알고 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서 꽃말 자체도 희망입니다. 조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고우의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정성껏 그려서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고우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고우가 조카 출산 소식을 듣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 그림을 받은 태호도 작품에 감탄했고 아기 침실방에다 걸어두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센트 반 고우는 그 해에 운명하게 됩니다. 고우가 죽고 동생 태호도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결국 동생 태호도 고우 사망 6개월 후에 운명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일은 29살 젊은 아이 딸린 과부가 된 태호 부인 요한나입니다. 고우가 남긴 수백 점 그림은 요한나 소유가 되었고 당시에는 그 그림들이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우 그림들이 재수가 없다. 싸게 처리하던가 버리던가 하라고 권유까지 하게 됩니다. 요한나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는 중에 고우가 보내진 편지들을 발견합니다. 약 800장 되는 편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 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화가 고우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잠시 요한나를 설명하면 그녀는 186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으로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일을 했고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거주지를 네덜란드로 옮겨 하숙을 치며 번역일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인맥들을 동원하여 고우를 알리고 전시회를 기획합니다. 1901년에는 화가인 오한 코엔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남편도 요한나를 도와서 고우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드디어 1905년 암첼당 박물관에서 2개월간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1910년에는 런던 후기 인상파 전시회도 전시를 합니다. 두 번째 남편 오한이 1912년에 운명하십니다. 요한나는 미국 뉴욕으로 이사를 갑니다. 뉴욕에서 고우 전시회를 갖고 고우와 태호가 주고받은 편지를 번역하여 드디어 1919년에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919년
네덜란드로 돌아와 나머지 편지를 번역하는 작업을 했고 1925년에 운명하게 됩니다. 고흐의 그림들은 그녀의 아들이 소유하게 되었고 그는 그림들을 잘 보유하고 있다가 1973년 율리아나 여왕의 도움으로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이 개관하게 됩니다. 지금 암스테르담 오시게 되면 방문하는 중요한 관광지이며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처럼 유명하게 되기까지는 동생 테오, 테오 부인 요한나, 고흐 조카 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고흐의 유명한 작품들도 많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린 작품들은 사연이 있는 작품들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